자, 로드 F27에서 자 김재훈 선수 상대로 승리를 거둔 아우르꼬르 선수에게 승리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 소개랑 그리고 승리 인터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做一下自我介绍，然后感想，说一下比赛的感想。 아, 그렇죠. 我叫阿尔格勒， 来自内蒙古大草原，现在一直在西安体育学院赵学军赵老师门下学武。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고로라고 하고 저는 내몽골 초원에서 왔습니다. 우선 멋진 뭐 시합은 하셨는데 지금 좀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시합이 끝나고 나서 상대가 떨어졌는데도 계속 때리는 행위를 하셨는데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就是有可能敏感的问题啊，就是比赛结束之后还就是继续打了那个你的对手，这是为什么呢？ 아, 那这个问题说的真的有点长。 上台之前很紧张，很那个什么，就是很那兴奋。后来裁判拉我的时候，我脑子一片空白，没感觉。后来裁判拉我了，我肯定必须要停。这我裁判拉的时候，我没身上没感觉。后来我只能对我对手非常的抱歉。主要是实在是没感觉，裁判拉这个没感觉，就这样的。 아, 무대 오르기 전에 너무 긴장을 많이 했고 그리고 머리가 텅 비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심판이 이렇게 끌어내릴 때 그럴 때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거기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다고 네, 너무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상대편 선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팬들이나 이제 앞으로의 뭐 목표나 이제 그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후의 목표와 대 팬들에게 有什么要说的吗? 저现在我打的是八人墙。 我很想知道下一场我的对手是谁。 다음 상대 선수가 누군지 너무 궁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我很想准备下一场的比赛。 그리고 다음 시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혹시 싸우고 싶은 선수가 있나요? 有想挑战的对手吗？ 挺独会的，挺独会的，就是办这个比赛的。 아, 이제 이게 결승전에 올라가시는 그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뭐 멋진 경기 부탁드리고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对，因为对，我刚才有问他的陪练上来是推打后的，我这没感觉，后来就有点冲突。啊，陪练，对，就是他陪练突然上来推了我一下。 不必要的东西出来的。